지속력 킹 마스크 프루프 립 추천. 베스트 5. 안녕.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영상은 광고나 마켓 경험 전혀 없는 제품들인데 정말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애정하는 지속력 짱! 초강력 마스크 프루프 립 추천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제형감이 꽉 차있는 느낌부터 가벼운 순서대로 배치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립부터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립은 메이벨린 뉴욕의 슈퍼스테이 립잉크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립이죠? 이 제품은 제 작년 올리브영 하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원래 저 혼자만 좋아하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수우파에서 리정님 립이라고 소개가 돼가지고 갑자기 핫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리정님이 바르셨다는 그 댄서 발라봤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립들이 수채화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페인트? 페인트 그 자체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립들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거 물에 굉장히 강한 제품이고요. 심지어 클렌징에도 강한 제품이에요. 웬만한 클렌징 워터나 패드 같은 류로는 안 닦이고요. 뭐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립앤아이 리무버까지 가야지만 지워져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죠. 입술이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완벽히 픽싱되기 전까지는 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음파도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발라가지고 마를 때까지는 뭔가 좀 잘 붙어요. 잘 붙고 음파도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느낌? 특유의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쨍하잖아요. 물론 쨍하지 않은 컬러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페인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두텁게 얹어지는 느낌이 강하고 꾸덕한 질감이라서 그라데이션 연출이 되게 어려워요. 바르는데도 저도 거울이나 면봉 없이는 잘 못 발라요. 이 라인을 또렷하게 따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대신 이렇게 한번 바르고 완벽하게 말리고 나면 진짜 안 지워진다. 이건 진짜 최고. 뭐 뽀뽀를 거의 100번 해도 이거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철에 이렇게 풀립으로 쨍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을 때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립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서 땀을 많이 흘리는 직종이시라든지 그러면은 이 립이 되게 좋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제품을 얹고 마르기 전에 빠르게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면 그라데이션 되기는 하니까 요런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제품입니다. 바로 포앤코즈 타투 벨벳 틴트인데요. 요거는 19,000원으로 라인이 거의 40개가 넘어요. 컬러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0개 넘는 컬러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 자체에서 어울리는 톤에 맞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 이름은 벨벳이지만 저는 좀 더 무스 질감이라고 느꼈어요. 착색력이 진짜 도른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착색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언니가 오늘은 이거 바르고 싶고 내일은 저거 바르고 싶은데 오늘 발랐던 이 포앤코즈 틴트 때문에 내일 바르고 싶은 립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어 할 정도예요. 지금처럼 지속력이 좋은 립들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거의 원조였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스 제형이기 때문에 살짝 도톰하게 얹혀지고 그리고 입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각질이나 주름 부각 그런 게 조금 거슬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도 입술 상태가 좋을 때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찝었을 때 입 안쪽에 좀 덜 마른 부분? 그런 데는 이렇게 살짝 찍혀 나올 순 있어요. 포앤코즈 틴트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면봉으로 한번 훑고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묻는 게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두껍게 얹어진 거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거나 좀 덜어낸 다음에 다니시면은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여기서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미니 에디션이에요. 40가지 컬러가 전체가 다 미니 에디션으로 있는 건 아니고 웜톤, 쿨톤 이렇게인가? 나눠가지고 묶여져 있어요. 저는 그 에디션을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미니 사이즈를 진짜 좋아해요. 미니 백에도 넣고 가기가 편하고 그리고 술자리라든지 약간 립 수정하기 좀 애매한 상황? 그럴 때 이렇게 싹 들고 가기 너무 좋은 사이즈여서 제가 이 미니 에디션을 정말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본품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투박해요. 이거 다 쓰지 못해. 크기 차이 보세요. 그쵸?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제 백 안에 자주 들어있었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립은 제 최근 영상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립이죠.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진짜 제일 잘 쓰고 있는 립이고요. 아, 안 되겠다. 이거 소개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마스크팔프 립 추천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립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이에요. 바를 때는 젤처럼 스무스하게 쑥쑥 발려요. 근데 그게 블러리한 마무리감으로 픽싱이 되는데 입술이 너무 편해요. 뭔가 벨벳 립스틱을 안 묻는 틴트화시킨 느낌? 절대 안 묻죠. 오늘 보여드릴 립들은 다 안 묻어요. 지금 나와 있는 컬러들이 되게 차분하고 옅은 컬러군에 속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술에서 발색이 정확하게 되고 이 컬러가 또 지속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빨 때도 이렇게 빨고 먹으면은 좀 더럽게 자국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요즘 너무 잘 써요. 요거는 진짜 립스틱처럼 여기 위에까지도 다 잘 발리고 요게 픽싱이 되고 요 부들부들한 느낌 그대로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게 지금까지 막 지속력 좋고 마스크에 안 묻고 막 그런 립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좀 쨍한 컬러감? 쨍한 착색? 그런 거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여리여리 감성인데 안 묻는 틴트가 있다라고 나와주니까 좀 이런 무드 있고 감성적인 옅은 컬러를 좋아하시면서 지속력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컬러군이 쨍한 컬러감이 없는데 봄 브라이트 톤으로서 이번에 또 SS 시즌이 되고 또 올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또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들도 출시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저의 마음. 진짜 오늘 다 뻥 안 치고 진짜 안 묻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꼭 써보세요. 이거 조금 지금 당황스러운 게 원래 이 그루비 컬러가 이렇게까지 약간 쨍한 핫핑크 느낌이 아니거든요. 손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다홍? 지금 입술 안에 착색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이어서 정확한 색상이 발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여드린 틴트는 미샤 데어 틴트 매트 타투고요. 이건 12,000원으로 지금까지 14가지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미샤 데어 틴트가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이게 살짝 끼워 팔기처럼 하자면 미샤 데어 틴트 미러 슬릭 요거 제가 진짜 잘 쓰거든요. 이거는 트루 컬러인데 이렇게 광이 되게 예쁘고 컬러도 예뻐가지고 생얼 립처럼 연출할 때 좋아가지고 제가 잘 쓰는 건데 아무튼 데어 틴트 라인이 좋다는 거. 이 데어 틴트 매트 타투는 입술에 되게 가볍게 발리는데 촥 달라붙는 느낌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발색은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되는데 처음에 바를 때만 손가락에 이렇게 묻지 이거 봐요. 얘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착색이 제일 빨리 좀 강하게 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착색이 빠른 립들 중에서 뭐 덧바르거나 지워질 때 보거나 하면은 되게 못생기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딱 꺼내가지고 슥슥 바르고 바바바바 해줘도 어느 정도 색깔이 다시 선명해지고 예쁘게 발리는 편이어가지고 얘도 좀 자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보다 틴트 특유의 탁 달라붙는 탁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입술에 뭐가 올려져 있다는 느낌은 적은 편이지만 살짝 건조할 수는 있어서 겨울철이라든지 입술이 많이 부르트시는 분들은 립밤 정도는 좀 추가로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미러슬릭 살짝 발라볼까요?
요거랑 이렇게 섞어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광이 돌면서 이 건조했던 걸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예쁘지 않아요? 안 지워져. 마지막으로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입니다. 이건 14,000원으로 10가지 컬러가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립들 중에서 가장 어플리케이터가 바르기 편한 디자인, 약간 기울어진 다리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처음에 바를 때는 물처럼 스르륵 발리는데 편안하게 밀착돼서 벨벳하고 보송한 그런 마무리감이 되는데 그게 되게 구름처럼 폭신폭신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얇게 바르면 지속력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기도 해가지고 저는 베이스 컬러랑 약간 포인트 컬러랑 두 가지를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걸 좋아해요. 컬러들 중에 되게 차분한 컬러들도 있는 편이어서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급하게 막 바르면 약간 요플레 현상 같기도 하고 살짝 얼룩덜룩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제품인데 음파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블러링 해주고 또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블러링 해주고 요 단계가 되게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막 꺼내가지고 막 발라버리는 그런 수정용 휘뚜루마뚜루 립으로 챙기고 다니는 것보다는 처음에 나갈 때 예쁘게 블러링 해가지고 레이어드해서 나가는 그런 첫 립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게 바르는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립인데도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컬러들이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합해서 바르기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마를 때 약간 갈라지듯이 뭐 주름 사이 끼듯이 그렇게 매트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보송보송 되게 편안하게 입술이 편안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바르고서 완벽히 마르면은 절대 안 묻는 그런 찰떡 립입니다. 대표로 한 컬러씩 바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착색 자체는 미샤 데어 틴트가 제일 빠른 편이었고 가장 안 지워지는 건 메이블린이었어요. 실제 입술에 올려보고 활동했을 때에는 확실히 메이블린이 제일 안 사라지는 편이었고 하루 종일 발랐을 때는 포렌코즈가 지속력이 정말 길었어요. 제일 깔끔하게 안 묻고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웠던 거는 클리오. 같은 제품군으로 레이어드했을 때 제일 고급지고 잘 어울렸던 거는 웨이크메이크였습니다. 저 제가 계속 추리고 추려가지고 딱 5가지 마스크프로프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이런 거한번 준비할 때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신뢰도는 되게 높은 거 다들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인생템 하나씩 찾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